선생님이 아마 신나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조금 들킨 경우도 있는 것 같지만 신선한 충격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예쁘게. 오! 두 가지 다 했어요? 예. 저기 반주 해주셨어요? 아, 그러면은 서윤이가, 아, 다은이가 몇 번 곡하면 얘가 이제 언니가 몇 번 곡하면 언니는 다 못 외운답니다. 근데 서윤이는 다 외운대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3번 곡 하면은 무슨 곡이다 이제 여기다가 이제 입력을 하면 노래가 나온답니다. 아니 의자까지. 예 알겠습니다. 어 그래? 아 무섭답니다. 무섭답니다. 예. 자 알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요 가운데 서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공식적으로 인사 다시 하고 한번 둘이서 합니다. 차렷 경례. 1번곡 언제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그 이름 JSS 내 친구 예수님 바르게 살며 해가라 가르치시는 주 예수님만 따르면 우린 늘 행복해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의지할 친구가 되세요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은 특별한 친구가 되세요 사랑해 5번 곡 내 맘 오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오신다면 예수님 내 맘 오실 때 따스한 품으로 안아주실 거야 만일 예수님이 내 맘 보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이 보신다면 예수님 내 맘 보실 때 거야. 11번 곡. 꽁꽁꽁 뛰고 있어요. 나의 작은 꿈이 뛰고 있어요. 꿍꿍꿍 뛰어요. 하나님의 꿍꿍도 뛰고 있어요. 하나님 내게 보여주신 꿈 함께하고 이뤄진 나 약속하신 꿈 두렵고 믿음으로 나갈래요. 예, 너무 깜찍하죠. 예, 우리 유전자는 아마 3대까지 저 유전자가 아마 3대까지 갈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뉴스타트 주제곡 부르고 예, 저녁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걱정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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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버리고 서서 smile smile 장미꽃처럼 활짝 웃어요 세상 즐겁다 걱정하면 무엇에 즐겁게 노래하죠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smile, smile, smile 자, 아침에 이 식물은 누스타를 하면 되고 동물은 뭘 하면 돼요? 뉴스타를 하면 되고 사람은 뭘 해야 돼요? 뉴스타트를 해야 됩니다. 신뢰가 필요해요.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먼저 신뢰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될 때 드디어 인프라는 완전히 갖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신뢰,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이 사실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으면은 믿거나 말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해버리면 돼요. 병 걸렸을 때 치유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준 이상 이제는 우리의 그 의견도 존중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서 이 건강기별에서 가장 핵심은 생명이고 생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르는 뉴스타트는 결국 무엇에 불과한 거예요? 인프라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자연요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약초를 쓰고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뭡니까? 그건 뭐예요? 그럼 전혀 자 생기하고 이제 인프라인 뉴스타트 하면 이제 끝난다. 그런데 왜 뭐 약초니 뭐 이런 게 필요할까요? 이제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약초나 어떤 좋은 거를 무엇을 대체해버린 겁니까? 생명을 대체해버린 겁니다. 생명 대신에 약초인 줄 알아. 그리고 이제 건강식하고 물 마시고 운동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해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약초는 뭡니까? 그 약초를 그 예언의 신에서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자연 치료제라고 불렀습니다. 자연 치료제. 막 그거를 영어 본문으로 하면은 보면 하면은 natural natural remedy 그랬습니다. 레메디는 뭐예요? 예? 레메디는 relief 한다 이 말입니다.
완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 무슨 제? 완화제라고 부릅니다. 어떤 병이 생겨서 그 증세로 통증이 생겼을 때 기침이 나와서 아주 고통을 받을 때 잠이 안 올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증세라고 부릅니다. 그 증세를 증세로부터 구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즉 그 증세를 완화시키는 것. 그것을 natural remedy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은 저 natural remedy로서 병을 낫게 한다는 뜻은 전혀 없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그 순수한 뜻 자체가 그대로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저것은 통증을 뭐예요? 완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미국 말에서는 이 치유, 병이 완전히 낫는 것과 치료라는 말은 우리 한국말에도 이게 완전히 두 다른 말이지만은 이상하게 우리나라에서는 이 두 단어가 동일어로 착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냐고 하면은 엘렌 화이트는 책을 쓸 때 치유봉사라는 책을 썼는데 우리는 그것을 번역하기를 뭐요? 치료봉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치유와 치료를 확실히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 민족적 문제성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철저하게 옛날부터 뭘 먹으면 병이 뭐요? 낫는다라는 개념이 꽉 박혀 있어요. 그래서 뭘 먹어서 통증이나 무슨 증세를 완화시키는 어떤 것이 병을 뭐요? 낫게 한다. 치료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증세 치료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치유제까지로 인식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을 번역할 때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하나님이라.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국말 성경은 어떻게 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현대의학에서 치료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이 치유한다는 말이 같은 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인이 엘렌 화이트이 자연 치료제 (natural remedy)라고 했을 때도 한국말로 자연 치료제니까 아 그럼 이걸 먹으면 뭐요? 병이 낫는다는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완전히 지금 혼란 상태에 들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질병의 치유는 하나님밖에 할 수 없다. 생명밖에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과학적으로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치료와 치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치료를 하더라도 치유할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만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것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질병은 뭐 때문에 생긴 겁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은 질병은 생기지 않아요. 그러므로 질병이 죄의 결과라는 것은 신학적으로 확실한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은 과학적으로도 확실한 얘기예요. 예. 왜 그러냐 하면은 죄라는 게 결국 뭡니까? 생명으로부터 분리입니다. 그렇죠? 예.
생명으로부터의 분리, 즉 사망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병이 치유되려면은 사망을 떠나서 다시 어디로 가야 돼요? 생명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명확한 논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의 결과로 병든 사람을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니 제사장이 의사다 이 말입니다. 예.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렇죠? 그게 마태복음 9장에 나오죠. 저 구석에 저 구석에 그저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저는 이 권세란 말 참 싫어요. 이 말은 우리 한국말 성경에서 좀 빼버렸습니다. 죄를 사하는 뭐예요? 파와 힘이죠. 그걸 왜 그냥 능력 뭐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데 권세, 어떤 데는 또 능력이라고 번역을 해놓기도 하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주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능력, 죄를 사하는 능력, 죄 사하는 능력이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곧 뭐예요? 생명 아닙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는, 즉 내가 생명을 줄 수 있는 줄을 너희로 뭐예요?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죄를 사하는 권세나 생명을, 죄를 사하는 권세는 결국 뭐를 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죄를 사하는 권세,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죄 사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고 병 고치는 것은 뭐요? 의학적인 행위다. 이렇게 이분해서 생각하니까 이 말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한다면은, 내가 이 중풍병자를 낫게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뭐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돼야 옳게 이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아주 그 이론론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 중풍병자를 고쳐볼게. 그렇다면 너희는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을 뭐요? 인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신학적, 의학적이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인자가 세상에서 생명을 주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그래서 우리는 자꾸 죄를 사하는 것은 종교적이고 생명을 주는 것은 의학적이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자꾸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가 생명 차원에서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 성경은 생명의 책이야. 노골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성경은 철저히 의학적인 책이다. 예.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되면은 왜
건강기별이 남은 교회에 주어졌는지가 확실해지죠. 생명 주는 것은 의학적이라면 건강기별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자, 이거 멋있는 얘기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주를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래서 중풍병자가 이렇게 마비가 돼 있다가 그럴 때 사람들은 뭐를 알게 된다? 아, 예수란 분이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그러니까 죄를 도덕적으로 보면 이 성경은 해석이 뭐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는 어디까지나 사망이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옛날에 이걸 몰랐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죠.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이 환자가 나쁜 도덕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중풍이라는 병을 주셨는데 이제 그걸 전제로 하고 그렇죠? 그걸 전제로 하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면은 중풍병이 낫지를 뭐요? 않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요? 벌 주는 것을 취소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생명책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도덕책이죠. 그래서 이때까지 이 생명의 메시지를 도덕적 메시지로 이해해 왔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모든 질병은 그렇게 되면 모든 질병은 하나님이 주시는 뭐예요? 징벌이죠. 형벌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쁜 짓을 했지만은 회개하니까 죄를 사해주고 형벌을 뭐요? 취소하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의 성경이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교회에게는 건강기별이 필요해야 하네요.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모르는 교회에는 하늘에서 건강기별을 줄 수가 뭐예요? 없습니다. 왜? 건강기별 자체가, 뉴스타트 기별 자체가 무슨 기별이기 때문에? 생명기별이기 때문에. 생명을 체험하게 하는 기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생명을 대처해서 뭘로 대처한 겁니까? 혼으로 대처했을 때는 생명을 알게 하는 기별을 줄 수가 없어요. 적어도 우리는 신학적인 교리적인 차원에서는 혼이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이 교회에는 건강기별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왜? 영혼 불멸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으면은 생명 얘기가 나올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건강기별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기별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상합니다. 참 이상해요. 저는 뉴스타트를 오랫동안 했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했습니다. 1982년부터 지금 계속 이것만 하고 오는 겁니다. 진짜 오로지. 그런데 그동안 제가 훌륭하신 분들 많이 만났어요. 김진홍 목사님, 강원영 목사님, 장로교이고 훌륭한 목사님들. 뉴스타트 팬이 된 거예요. 강원영 목사님도 제가 있는 위마까지 오셨어. 몇 번씩이나 오시고.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것이 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수유리가 아카데미 하우스에서 실제로 뉴 스타트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네. 돼요 안 돼요? 이상 안 돼요. 김진홍 목사님도 두레마을에서 저를 불러서 두레마을에 가서 또 훈련 다 시켰어. 안 돼. 왜? 그분들은 본질적으로 무엇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 혼 개념을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생명임을 실질적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생명이라고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 몸, 인간의 몸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때는 말씀이 생명이라는 말은 하등 의미가 없는 말이 되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 안에서도 생명이 없는 뉴스타트가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뉴스타트냐, 치료의 뉴스타트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의 뉴스타트를 하고 있어요? 치료의 뉴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의 뉴스타트를 하고 있어도 병이 나요 안 나요? 낫습니다 여러분. 예. 이것이 이제 문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 치료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치료를 해가지고 병이 날 리가 뭐요? 없습니다. 뭐가 안 들어가면? 생기가 안 들어가면. 예. 식이요법을 해서 병이 날 리가 뭐요? 없습니다. 뭐가 없으면? 생명이 없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병이 뭐요? 났습니다. 암이 실제로 없었죠. 뭘 먹고도 암이 없어져요? 예. 볶은 곡식을 먹고도 암이 없어집니다. 아시겠어요? 그 볶은 곡식 이것을 먹으면 내 암이 낫는다라고 뭐요? 믿으면. 그래서 이게 겁나는 겁니다. 아세요? 병이 안 낫는다면 그것은 금방 사라지고 맙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이게 명맥을 유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시도하는 것은 그것을 해가지고 병이 낫는 사람이 뭐요?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명으로 말씀으로 치유한다는 것은 참 이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은 말씀으로 치유하는 것보다 온갖 종류의 요법들, 그렇죠? 요법들로 치료해서 치유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정말 문제입니다. 그래서 병 자체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병 낫는 것만 가지고 그 방법이 옳으네 그러네를 따지면은 그것은 완전히 혼란 상태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것이 뭐 저는 그것을 치유의 바벨론이라고 합니다. 이 치유의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치유를 올바로 이해하면은 우리는 생명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생명이 필요하다면 그는 하나님의 품성을 되찾는 사람들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다른 방법을 써도 치유될 수 뭐요? 있도록 해줍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의 사망이 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는 안 받아도 사망이 무엇을 떼면은 사망이 손을 떼면은 질병을 일으키는 현상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럼 뭘까 하면은 죄라는 칼로 착 찔렀다가 찌르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다가 이 죄라는 칼을 빼면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병이 나았다고 확신하도록 만들고 싶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러면 다시는 이 환자는 무엇을 추구하지 않을까요? 생명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환자는 그런 소위 거짓 치유입니다. 거짓 치유를 일단 체험하고 나면은 생명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아주 희미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세에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이 개념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병이 낫느냐 안 낫느냐가 문제가 뭐예요? 아니라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아시죠? 병이 낫지 않더라도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을 끝까지 가르칠 수 있는 종들이 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사도 바울이라는 예를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넘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렇죠. 말씀이 넘치는 사도 바울이지만은 병이 안 났습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 생명을 중심에 놓고 질병의 치유를 생각해보고 성경과 비교하면은 금방 대쟁투의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자, 사도 바울은 죄사함을 뭐예요? 받았어.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으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병이 몇 가지, 무슨 병이 있었습니까? 네? 네. 눈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학설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면은 내가 눈병이 있어 이러지 않고 뭐라고 그럽니까? 나에게 여러 약한 것들이 있어. 그래서 그 약한 것들을 영어 보면 저는 뭐 헬라 말을 모르니까 영어로 보면은 many infirmities 복수입니다. 여러 연약한 문제들이 있어. 저는 충분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그 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저는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요? 철저한 무엇이었으니까? 율법주의자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 감정도 뭐예요? 품성이 순화되지 않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막 죽이려 댕기잖아요. 돌로 쳐 죽여 그런 놈.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건강할 리가 없거든. 스트레스 혼자서 제일 많이 받는 사람. 그러니 아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뭐 관절염도 있을 수 있었겠고 제 생각에는 이 감정을 조절하기가 뭐예요? 힘든 그것도 느끼고 있었을 거고 불면증도 좀 있었을는지도 모르고 여러 종류의 그 죄의 결과로 생긴. 예.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들이 다 떠나게 하기 위하여 뭐예요? 세 번씩이나 간구하였으나 그런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무엇의 가시라 그랬습니까? 육체의 가시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건 누가 준 가십니까? 에? 사단의 가시라 그랬잖아요. 그걸 확실하게 하고 지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꾸 이거를 하나님이 뭐 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뭐예요?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자,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뭐예요? 이 주셨으니라는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이것을 저게 사단의 가시를 뭐요? 사단의 사자를 누가 줬다고요? 하나님이 줬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사단의 사자면 누가 준 거요? 사단이 준 거지. 그런데 사단의 사자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셨다. 저는 이런 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이런 게 안 풀리면 성경은 저 옳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뭐 누구를 악인들을 미워하셨다. 뭐 에서는 미워했고 뭐 야곱은 사랑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거는.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느냐? 여러분 무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을 할 때 그 기록하는 방식에는 뭐가 나타납니까? 품성이 나타나는 겁니다. 품성대로 기록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품성을 지금 잘 이해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것이 내 육체의 가시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보세요.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이건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함으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예, 그렇죠. 여러 뭡니까? 약한 것들 그러니까 눈병만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 내 문제가 있다.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로 아 하나님이 작전상 사단의 사자를 뭐요? 줘서 바울을 아프게 만들었다. 왜? 자고 할까 봐. 이런 식의 이제 우리가 해석으로 됩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사실일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는 말에 제가 그거를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아시겠죠? 역시 하나님이 뭡니까? 악인을 미워하신다. 는 말도 제가 물고 늘어지는 겁니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제가 많은 곳에 뭐예요? 은혜를 더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또 다른 곳에는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악인을 미워하신다는 말이 전혀 이상하게 보이지 않고 지나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는 당연하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하니까.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하나님의 품성으로는요, 어울리니까. 이상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품성은 십자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수님은 원수를 뭡니까? 사랑하라. 그런데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이에는 뭐요? 이로. 눈에는 눈으로. 예. 근데 또 잠언에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상대방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지 말지니. 뒤죽박죽입니다, 여러분. 저는 뒤죽박죽 전공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 뒤죽박죽이 해결이 안 되면은 도울 김용욱이한테 김용욱 교수한테 꼼짝 못 해요. 제가 뒤죽박죽이 잘 정리가 되면 우리 김 교수 한번 만나고 싶어요. 성경이 이렇다 말이야. 왜 이렇게 될까? 왜 뒤죽박죽이 될까? 그리고 이 뒤죽박죽 선수가 엘렌 화이트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엘렌 화이트를 분명히 선지자로 제가 보는 거죠. 야, 이 사람은 성경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다르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가장 확실한 이유를 제가 하나 말씀드리죠. 말씀드리면은 와이프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엘렌 화이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명령은 무엇이다? 약속이다. 와, 명령을 약속으로 이끌 수 있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이것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까지나 뭐예요? 명령이죠. 그게 어떻게 약속으로 들립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선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라오디기아 교회의 문제점은 인프라는 다 있어요 없어요? 인프라 다 있어요. 교리 뭐 다 있습니다. 뉴 스타트 센터도 있고 인프라는 다 있어. 건물도 있고 다 있는데 뭐가 빠져있어요 지금? 생명이 빠져있습니다. 생명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 아닙니까? 품성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자체가 무엇인데? 생명인데. 그러니까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이 라오디기아 교회 어디에서? 문 바깥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뉴스타트에도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방법론적이야. 치료가 치유한다고 믿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지금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다고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싶다. 제가 그 안드루스의 교수님인데 그분이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 그저 불란서에서 예? 예? 아니 바뀌었기 말고요. 히브리어 제일 잘하는 사람. 히브리 말의 대가.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예수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 두드린다는 그 표현을 히브리적으로 하면은
똑똑 똑똑 두드린 게 아니래요. 그분의 그 영어의 표현을 하면은 pounding with urgency. 똑똑하는 건 knocking, knocking the door. 그 다음에 pounding은 뭐예요? 예, 똑똑은 이거고 pounding은 뭡니까? 이겁니다. Pounding with urgency. 이 뭡니까? 예, 위급함을 느끼면서 빨리 좀 열어다오 하는 그런 두드림이랍니다. 히브리적으로 해석을 하면. 예,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지금 있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야 될 것이 없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런 성경 하나를 해석하는데도 항상 도덕적인 해석을 하지 생명적인 해석을 하고 있지 뭐요? 않다는 것이죠. 내가 좀 들어가면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11조 얘기했잖아요. 자꾸 그거를 내는 것은 착하고 안 내는 것은 뭐요? 나쁘다는 식으로 도덕적으로 해석하지 말라 이거지. 그 말라기 3장 8절에 나를 들어가게 하라 이거죠.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 그 말라기서 3장 8절 속에서 뭐가 나타나게 하라? 나의 품성이 나타나게 하라. 그러면은 그 말씀에 생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우리가 이것에 이제 초점을 맞출 때가 왔다 이거죠. 예. 이것이 바로 마지막 긍휼의 기별이다. 마지막 긍휼. 자, 제가 이게 지금 판을 너무 많이 벌려놨는데. 자, 그러면은 우선 그런 문제들은 하나하나 이제 남은 시간 해결해 나가기로 하고 오늘은 이 우선 이 믿음 그렇죠? 우리에게는 잘못 믿으면 사단이 원하는 대로 믿어도 사단의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왜? 병을 준 당사자는 누구니까? 사망, 곧 사단이니까. 그래서 사단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병을 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단은 머리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교회에서 아주 목사님을 못 살게 굴고 교회를 혼란시키는 장로님이 암에 걸렸다. 그 누가 암에 걸리게 한 거예요? 사단이 한 거예요. 그렇죠. 또 사단이 이 장로를 시켜서 이 교회를 흔들었다면 그 다 사단이 하는 짓이라. 그런데 온 교인이 그 장로가 너무너무 미워. 저런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면 둔다는 자체가 영 이상해. 그런데 이 장로가 무엇에 걸려서? 암에 걸려서. 그러면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공의가 그런 데서 나타난다고 생각하게 되도록 사단은 유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암 걸리게 하는 것이 뭐요? 공의롭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면은 공의라는 말의 뜻도 달라져 버립니다. 아시겠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 그렇게 하는 하나님은 공의롭지 뭐요? 않는 것이요. 왜? 죄가 많은 곳에 뭐가 더하다며요? 은혜가 그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많은 사람들 봐라. 저런 악한 장로는 하나님이 죽이. 그래서 이제
치료받다가 죽었어. 그럼 온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됩니까? 아, 역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저런 나쁜 장로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공의로 심판하셨다. 이제 이것이 우리가 흔히 듣는 말입니다. 이러한 관념 속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품성은 나타나지 않죠. 왜? 이게 심각한 문제래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판 따로 있고 공의 따로 있습니다. 이게 서로서로 뭐가 안 돼요? 예, 서로서로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뭐라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데? 공의와 자비가 뭐예요? 입맞추었다 그러는데. 예, 이게 따로따로. 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자, 이 믿음에 일단 초점을 좀 맞춥시다. 믿음이라는 것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 저는 이 의학을 공부하면서요, 야, 우리는 믿음의 존재라는 것이 확실해. 첫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 속에 기록된 프로그램들이 그게 뭐예요? 글자야. 글자는 뭡니까? 뜻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뜻의 존재야. 우리는 만질 수 있는 물질적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뜻의 존재야.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성경책은 종이라는 종이 덩어리라는 물체지만은 이것의 실체는 뭐예요? 뜻이야. 하나님의 뜻. 우리 인간의 실체도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야. 그래서 뜻의 영향을 받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뜻을 믿느냐에 따라서 이 유전자는 막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에피제네틱스 했잖아요. 그렇죠? 금방 영향을 받는다 이거죠.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 뜻. 무엇을 믿느냐. 이것이 너무 중요해요. 보니까. 자, 여러분 줄기세포란 거 아시죠? 그렇죠. 줄기세포. 줄기, 우리 인간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임신이 딱 됐을 무렵, 임신이 딱 됐습니다. 수정이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딱 만나서 두 분의 유전자가 딱 합해졌을 때 수정란이라 그러고 그 수정란이 조금 발전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5일 만에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돼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는 세포는 어떤 세포냐고 하면은 모든 세포로 다 발전할 수 있는 소위 만능세포라고 부릅니다. 만능세포. 그래서 이 만능세포가 점점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세포 덩어리가 돼. 이대로 계속 40주간을 280일을 간다면은 아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아기 안 나옵니다. 나중에 진통이 와서 아 하고 아기를 낳아보면은 뭐가 나와 있어요? 줄기세포 덩어리가 나오는 거지. 줄기세포 뭉치가 나오죠. 이 줄기세포 뭉치가 나오지 않고 아기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사건입니다. 아시겠어요? 줄기세포들이 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줄기세포 뭉치가 어느 정도 요 정도 커지면 주먹만 해주면 이때부터 어떻게 되게? 어떤 줄기세포는 뇌세포로 발전, 어떤 줄기세포는 피부세포로, 어떤 줄기세포는 뼈세포로, 어떤 줄기세포는 간세포로 해서 동류들끼리 모여 집합합니다. 그래서 뇌세포는 뇌세포끼리 모여가지고 우리는 뇌, 우리는 간,
이래가지고 착착 혈관으로 연결시키고 뼈가 생기고 어떤 줄기세포는 뼈가 돼. 뼈세포가 돼. 그래가지고 기똥차게 여러분 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줄기세포가 간세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거를 여러분 조금 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줄기세포가 여기 지금 하나 있는데 이 줄기세포가 간세포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지금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이 속에 모든 세포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이 다 뭐예요? 다 입력이 돼 있어. 그러면 이 특정한 이 한 개의 줄기세포가 무슨 세포로 발전시키느냐고 하는 것은 엄마의 권한도 아니고 아기의 뭐요? 권한도 아니고 누구의 권한입니까? 그건 창조주의 권한이에요. 창조주가 세포 한 개 한 개를 지적하여 뭡니까? 탈란트를 주는 겁니다. 너는 간세포 해라. 너는 뇌세포 해라.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생기를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무엇에다가? 유전자에다가. 그러니까 줄기세포 한 개 안에는 모든 세포로 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 유전자가 다 입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다 활동은 하고 있지 않지만은 명령만 주시면 뭐예요? 명령만 주시면은 나는 활동을. 그러니까 다 꺼져 있다 이 말도 꺼져 있다. 그러니까 스위치가 꺼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스위치를 뭐요? 켜느냐에 따라서 간 스위치를 켜면 이 줄기 세포는 간 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유전자는 꺼져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꺼진 거를 꺼진 대로 놔두면 또 뭐요? 켜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하게? 다른 유전자들 잠재웁니다. 그래서 깊은 잠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간 유전자만 뭐요? 켜가지고 간세포로 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은 간세포를 가지고 줄기세포로 다시 만들 수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꺼야 돼. 그렇죠? 켜져 있는 간 유전자는 끄고 잠들어 있는 모든 다른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깨워서 꺼놔야 돼. 그러면 그 세포는 다시 뭐예요? 줄기세포가 돼. 네. 그래서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지금 현재 질병치료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황우석 교수 같은 분이 온 세상에 지금 줄기세포를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만들면 대한민국 먹여 살리겠다는 그랬습니까? 황우석 교수가. 그만큼 이제 굉장한 수입이 있으리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볼 때는 덧없는 꿈입니다. 왜 그러냐? 그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줄기세포를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줄기세포를 못 만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저희가 이과대학 다닐 때 배운 바에 의하면은 우리 뇌에서는 세포들이 뇌세포들이 하루에 10만 개씩 죽어간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절대 새 뇌세포가 탄생하지를 뭐요? 않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게 진리인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건망증이 오게 돼 있다. 그런 나이 들수록 뭐예요? 치매가 오게 돼 있다.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알고 보니까 뇌에서도 뭐가 있어요? 뇌에서도 줄기세포가 자꾸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놀라운 발견이죠. 그런데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것을 보시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세포가 성숙한 뇌세포입니다. 성숙한 뇌세포는 이렇게 꼬리가 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지금 성숙한 뇌세포들이 많죠, 그렇죠? 많은데 최근에 와서 전혀 새로운 게 발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뇌에서도 이거 무슨 세포예요? 스템셀. 스템셀이 뭐예요? 줄기입니다. 줄기세포가 새로운 줄기세포가 여러분이 먹는 음식을 원료로 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생겨나고 있어. 그래가지고 결국 이 줄기세포가 1단계 성장을 해서 이런 미성숙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2단계 성숙을 해서 아 이거 상당히 뭡니까? 이게 티네이저 정도의 세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단계 성숙해서 완전히 성숙한 어른 뇌신경 세포로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게 제일 잘 안 되는 사람이 치매에 걸려 알고 보니까 저게 안 되는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의 뇌에서 줄기세포가 다 생산이 되도록 되어 뭐예요? 있는 거예요. 생산이 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이 치매 걸린다. 그리고 이 줄기세포가 잘 생산이 되는 사람은 10만 개씩 안 죽어. 한 2만 개밖에 안 죽어. 그리고 저 줄기세포가 생산이 잘 안 되는 사람은 10만 개만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한 18만 개, 20만 개씩 죽어. 그래서 평균 뭡니까? 평균 10만 개가 죽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죽으면서 안 생기고 어떤 사람은 뭐예요? 많이 생기면서 잘 안 죽고 그러면은 나이가 들어도 기억력을 생생하게 유지하는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게 무조건하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 뭐예요? 균일하게 어떤 뇌세포가 죽는 현상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우선 이 줄기세포에 초점 맞춥시다. 제가 지금 믿음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믿음의 중요성. 그러면 이 줄기세포를 잘 생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내겠느냐. 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보시면은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어저께까지 없던 세포가 지금 9시 10분 전인데 10분 전에 없던 세포가 지금 뭐예요?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세포가 만들어지고 있다면 지금 저게 뭐 되고 있는 겁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거 진화 아닙니다, 여러분. 저거 원료만 공급하고 무엇이 있으면 생명이 있으면 예. 그리고 뭐가 구축이 되어 있으면
인프라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꼭 같은 사람이지만은 이상구 몸에는 인프라가 잘 돼 있어. 뉴스타트 잘하고. 그리고 생명도 뭐예요? 왕성하게 와. 아, 맨날 말씀 공부하고 기뻐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상구의 몸 안에서는 창조 조건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주 좋아. 네. 그럴 때는 그런 사람의 몸 안에서는 뭐예요? 내 안에서는 저 내 줄기세포가 왕성하게 생산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예. 그런데 이상구가 이 강의를 듣고 웃기지 마라 내 세포는 죽기만 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참 희한하죠. 예. 아시겠어요? 이제 이 증거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의 믿음이란 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영향을 미쳐 줄기세포라는 이 창조의 영향을 미쳐. 자, 그래서 보니까 우선 동물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쥐입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정상적인 쥐장입니다. 실험실의 쥐장. 위에서 찍은 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다른 쥐장입니다. 이게 장난감도 넣어놓고 살맛이 나게 해놨습니다. 재미있게 해놨는데 이 두 그룹의 쥐들에서 줄기세포가 줄기세포 생산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꼭 같은 먹이를 줘도 달라요. 네. 이렇게 달라. 이만큼 달라. 2,000개요. 한 2,600개 정도인데 이건 뭐예요? 4,100개 정도. 네. 이 환경에서는 이만큼 생산이 줄기세포. 와, 여러분. 예. 그러니까, 야, 인생은 진짜 뭡니까? 살맛난다. 우리 인간에게 살맛은 뭐가 결정합니까? 의미가 결정합니다. 의미 없으면 살맛 없죠. 내가 돈을 막 벌었는데 의미가 없어. 살맛 안 나죠. 그래서, 내가 돈을 벌었으면 이 돈을 의미 있게 뭡니까? 사용할 때 예. 그때 이제 살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만 꼭 쥐고 있으면 이것은 이게 나중에 뭡니까? 진짜 가져갈 것도 아니고 나중에 보면 쓸 데도 별로 없어. 예. 뭐 하루에 세 끼 먹는 것 같은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 그 의미 없으면은 치매가 잘 걸린다는 얘기겠죠. 그게 증명이 됐을까요? 그게 증명이 또 됐습니다. 아시겠어요? 과학적으로 지금 증명이 다 돼 있어. 이게 수녀들, non-study, 유명한 연구입니다. 수녀 연구. 그래서 이 수녀님들은 70이 다 넘어서 은퇴했는데도 기억력이 생생해. 그런데 50대 초반에 이미 자꾸 잊어버리는 수녀님들이 있어. 이 닥터 스노우든, 유명한 사람입니다. 박사예요. 이 사람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다른 게 없어. 여러분, 수녀들이 무슨 시어머니가 있어요? 시동생이 있어요? 뭐 꼴통 남편도 없고, 그렇죠? 같은 종교에다가 같은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단체 생활에다가
하여튼 그래서 이 치매가 치매 원인을 발견하기는 아주 안성맞춤인 그룹들입니다. 외면적인 차이는 하나도 없어. 아무리 데이터베이스에 넣어서 때려봐도 차이가 안 나. 그래서 아하, 외면적인 데이터에 넣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외면적이 아니면 뭡니까? 내면적이죠. 그래서 내면을 한번 비교해 보기 위해서 일기장을 제출해 주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지난 한 10년, 15년간의 일기장, 굉장한 인력을 들여서 일기장을 다 검토했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예. 네. 저 70이 넘어서도 아직도 기억력이 생생한, 계속 줄기세포가 생산이 되고 있는 수녀님들은 하루하루를 뭐예요? 의미 있게 살아서 그 일기장에 나타나 있어. 네. 치매가 일찌감치 온 수녀님들은 일기장 보니까 어떻게 써놨어요? 나는 왜 수녀가 됐을까? 나는 왜 목사 사모가 됐을까? 이런 곤란한 얘기죠. 네. 아시겠어요?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야, 나는 정말 목사 사모가 잘 됐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확신이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치매가 예방이 되는 거고, 왜?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뭡니까? 예, 줄기세포를 계속 왕성하게 생산하실 수 있는 여건이 바로 신뢰 아닙니까? 그렇죠. 신뢰 아닙니까? 신뢰거든요. 그리고 그 생기를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그 신뢰에다가 그 다음에 신뢰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휴식이죠, 휴식. 제일 줄기세포가 잘 생산될 때가 휴식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생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신뢰와 그 다음에 뭡니까? 휴식. 이것이 이게 굉장한 거라입니다. 생기와 신뢰와 휴식이 뭉쳐진 것이 뭡니까? 생기와 신뢰가, 생기와 신뢰와 휴식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사바스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영혼 불멸설을 배격하고 사바스, 안식일을 아는 백성에게라야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생명을 깨달을 수 있고 생명을 전할 수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 백성에게만 건강기별을 주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하나님이 그 날에 복주사, 그 복이 생명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굉장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냥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과학적인 그런 그런 진리를 갖고 있는 백성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내 생각,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몸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줄기세포 생산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자, 그러면은 간세포를 혹은 피부세포를 줄기세포로 만든다는 것은, 그것은 정상적인 과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인프라도 안 돼 있고 생기도 없고 항상 뭡니까? 진선미의 반대쪽에서 더러움, 악함, 거짓 속에서 살고 있으니 생산되어야 될 줄기세포가 잘 생산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괴돼서 죽어가는 세포는 더 많고 생산되는 뭐요? 창조되는 줄기세포의 숫자가 부족하면 병이 안 낫는 겁니다.
병이 깊어지는 거죠. 치매증이 나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줄기세포 생산을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죽는 세포를 낫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인프라가 생기죠. 그렇죠? 이건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해요. 간단해요. 자, 근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뭐가 창조력입니까? 생명이 창조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필요한 세포로 또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 줄기세포니까 내 세포가 되라. 그런데 우리 골수에 골수 줄기세포가 또 생깁니다. 우리 몸의 각처에서 알고 보니까 뭐예요? 줄기세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 그래서 각처에서 피부에서는 피부를 만들고 새피부를 만들고 뼈에서는 새뼈를 만들고 새 적혈구를 만들고 세뇌세포를 만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에덴의 동산에서 시작해서 끝난 게 뭐요?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뉴 스타트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네.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존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 말씀을 받아들인 순간 새로운 피조물로서 놀라운 메시지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나 이 모든 말씀에 과학적인 배경이 다 들어있어. 그냥 종교적인 신학적인 스테이트먼트가 아니라 이것은 과학적인 뭐요? 진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백성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죠? 종교의 백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는 우리는 종교의 종교인들이라고 저는 부르기 싫어요. 우리는 뭐예요? 진리의 백성. 진리다 이거죠. 우린 자꾸 진리를 정확한 교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자꾸 우리는 종교에서 끝나려고 합니다. 종교가 여러 개 있지만은 우리가 가진 교리가 제일 뭐요? 정확하다는 차원에서 진리라고 그러죠. 저는 그거 가지고 만족 못하겠다. 이 교리 이것이 제일 정확하다면은 무엇으로 확실해야 된다? 과학적으로도 확정돼야 된다. 과학적으로 확정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줄기세포가 각종 다른 세포들, 그걸 가지세포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피부세포, 뇌세포, 간세포 이런 것들은 가지세포들이에요. 그 줄기세포를 하나님이 창조해서 줄기세포를 거쳐서 각종 가지세포로 뻗어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줄기세포를 자기 몸 안에서 못 만들어내게 해놓고, 그렇죠. 악한 마음, 불신,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과로, 휴식 없어. 그렇죠. 그럼 어떻게 줄기세포가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황우석 박사 보고 만들어내놓으라 그래.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지식으로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인간이 할 수도 뭐요? 있다. 돈 대줘라 돈. 연구비 지급 지원해라. 왜? 황우석기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 황우석 박사나 혹은 어떤 박사가 줄기세포를 만드는데 성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면 이거 뭐 잘못된 거예요.
실제로 내 하나님은 내 몸 속에서 내 줄기세포를 오늘도 창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대다수의 크리스천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창조주를 뭐예요?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부르짖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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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불행히도 창조의 기념일을 행사로서 예배를 보면 그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얼마나 교리적입니까? 실질적으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겁니다. 행사. 그래서 행사로 예배드리면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우리 생활 속에서 줄기세포의 문제까지도 내 창조주가 알아서 생산해내시는, 재창조해내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뭐요? 있다. 라는 백성이 새 천사의 기별을 아는 백성이죠. 그래서 교리적으로 새 천사의 기별을 해석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무슨적으로? 진리적으로, 진리로. 그래서 우리는 명실공히 진리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또 이게 저 감동받은 게 있습니다. 뭘 감동받았냐면은 이 황우석 교수가 이 피부 세포를 가지고, 황우석 교수는 거의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완전히 끝 단계에 가서 실패하는 거야. 자꾸 마지막 단계에 가서. 그러니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데 이제 영국이나 저런 데서 미국이나 만들어낼까 봐 겁은 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끝 단계를 성공했다고 거짓말한 겁니다. 논문에다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진을 엉터리로 찍어가지고 같은 걸 가지고 착 이리 찍고 저리 찍고 해가지고 논문에 낸 거예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과학 잡지 네이처에서는 뭔가 뭡니까? 임세가 이상해서 거절했잖아요. 그래서 제2의 논문지 사이언스, 네이처가 1등이거든요. 그래서 사이언스가 게재했다가 엥창피를 톡톡히 당했죠. 근데 거의 성공했습니다. 근데 그 단계는 어떠냐? 이 단계를 여러분이 아시면 참 재밌습니다. 정말 그 참 영적인 어떤 그 레슨이 여기 있어요. 자, 뭐냐 하면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제 피부 세포를 하나 떼냅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제 피부 유전자만 지금 켜져 있고 다른 유전자들은 다 뭡니까? 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깊은 잠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는 피부 세포일 수밖에 없어. 피부 세포일 수밖에 없어.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이 피부 세포, 이 피부 세포 유전자를 일단 꺼야 됩니다. 그렇죠? 즉 피부세포가 나는 끝까지 피부세포다 그러면 저건 절대 줄기세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피부세포가 피부세포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 방법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게? 우리 인간도 우리도 뭡니까? 여러분 나는 목사다, 나는 의사다, 나는 교수다, 나는 판사다, 나는 장군이다. 이런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정체성을 희미하게 만들어 I don't care. 내가 목사건 뭐건 상관없어.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굶기면 그렇게 됩니다. 내 목사 안 해도 된다. 밥만 줘. 그래서 과학자들이 그 똑같은 방법을 썼어요.
세포를 굶깁니다. 20분의 1밖에 안 줘요. 네. 세포에게 필요한, 정상적으로 필요한 영양소 20분의 1만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3주에 한 끼 준다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게? 아, 피부 세포가 I don't care. 내가 반사건 감사건 나는 사 나는 밥만 얻어먹고 생명만 유지하면 돼. 해서 저 피부 유전자가 꺼집니다. 피부 안 한대. 그래서 그 배양 과정을 기아 배양이라고 그럽니다. 기아 배양. 영어로 starvation culture라고 합니다. culture 배양 culture죠. 기아 배양을 해가지고 여기서 요거를 끄집어냅니다. 이 핵을 끄집어내요. 이 핵 끄집어내는 거, 요걸 몽땅 끄집어내는 기술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황우석 교수의 학설대로 뭐예요? 쇠젓가락. 나무젓가락이 아니고 쇠젓가락. 그래서 여기 파란 깨어있던 피부 유전자도 어떻게 돼버려요? 꺼져버리는 겁니다. 저거를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은 건강한 여자의 난소에서 난자를 채취합니다. 난자. 이 난자 속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여성의 유전자가 들어있죠. 그럼 이건 필요 없으니까 이거를 꺼집어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이것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피부 세포가 눈을 떠보니까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요? 난자야. 내가 어디 있을까 지금? 어머, 나는 아마 줄기 세포 모양이야. 환경이 줄기 세포 환경이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정체성도 뭐예요? 지금 없어진 판. 자, 여기서 맨 마지막 단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 깊은 잠에 든 다른 모든 유전자도 일단 뭐예요? 깨워야 돼요. 되죠? 그래서 뭐 해주게? 전기 충격을 줍니다. 전기 충격. 전기 충격. 전기 충격. 그런 유전자 다 깨납니다. 깨서 줄기세포가 돼. 이제 이렇게 되면은 어떤 세포로든지 뭐요?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줄기세포가 돼. 자, 여러분. 여기서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세포들은 이렇게 발전된 피부세포나 간세포일지라도 억지로 밀어붙이면은 어디로 돌아갈 수 있어요? 옛날 줄기세포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빠꾸 할 수 있어. 빠꾸. 아셨어요? 세포는 이렇게 우리 인간의 의도대로 뭡니까? 밀어붙이면은 어떻게 해요? 도저히 하나님이 뜻이 아닌 줄기세포까지 됩니다. 저렇게 되어서 저게 이제 줄기세포로 진짜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 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저 줄기세포를 건강한 여자의 자궁 속에 넣어서 인공 임신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아기 나옵니다. 이상구 피부세포 가지고 이상구 줄기세포 만들어가지고 예. 건강한 여자의 자궁 속에 인공 임신 시키면은 10달 후에 아기 이상구 나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허락하실지 두고 볼 일입니다. 지금 모든 동물들은 다 성공했습니다. 인간은 아직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강의를 딱 하니까 어떤 분이 맨 앞자리에서 앉아서 들으시던 분이 눈물을 쫙 흘려요. 이분이 부인이 고혈압 때문에 왔고
이분은 그냥 부인 따라온 거예요. 보호자로서. 그래서 와서 팔자도 없는 현미밥 먹게 됐다고 말이에요. 지겨워 죽겠다는 거죠. 음식도 싱겁고 뭐 이거 뭐 술도 못 마시고 말이야. 커피도 없고 말이야. 지겨워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강의를 듣더니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저는 이분이 왜 울는지 몰랐어. 저는 줄기세포 강의밖에 아니었어. 아시겠어요? 이분이 쫙 눈물 흘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분이 강의 끝나면서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악수하네. 그래서 왜 그렇게 우시냐고 그랬더니 박사님 오늘은 제가 새로 태어나는 날입니다. 이 순간에 제가 새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오늘 이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았다. 왜? 왜? 이 강의를 통해서 뭘 하나님이 깨달은 거겠어요? 네? 그럼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알죠. 저는 이 강의를 구태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 생기의 존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에 전기치료, 자기치료 강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기의 존재입니다. 전기치료 안 받아도 뭡니까? 생기 가지고 치료될 수 있대요. 유전자는 생기를 가지고 치료돼요. 깨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학적인 이 헬라적인 이 관념에 꽉 사로잡혀버린 성령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이분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왜? 뭐 때문에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저는 모른 척하고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 줄 알았냐? 그랬더니 박사님, 전기 충격을 줘야만 유전자가 뭡니까? 준비가 된다며요. 줄기세포가 된다며요. 그러면 정상 임신에서는 전기 충격 뭐요? 안 줘도 줄기세포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공적인 전기 충격이 아닌 하나님이 보낸 박사님이 지금까지 얘기한 생명의 전기 충격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뭐요? 자기로서는 확실하다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는 새로 태어났다. 자기는 무신론자였는데 오늘 이것을 이야 자기가 맨날 받고 있는 생기를 모르고 지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환자는 이렇게 믿는 순간부터 줄기세포가 왕성하게 생산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여러분.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뉴스타트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치유를 통해서 알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그 이분이 그걸 깨달았던 이유가 있어요. 저 강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기의 존재를 확신하게 된 이유가 있어. 왜? 이 사람은 그것이 필요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중에 알았는데. 그래서 박사님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뭡니까? 10년 전에 교통사고가 났대요. 차가 뒤에서 와서 받아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지면서 이 안으로 삐죽하고 들어가서 이 뒤에 있는 췌장을 찔러가지고 췌장 출혈이 돼서 응급 수술을 하고 난 다음부터 당뇨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왜? 췌장에서 인슐린 생산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그게 잘려나갔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죽는 날까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만 된다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것은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플러스 뭐가 진실이라고요? 힘, 생명. 그렇죠.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학적 뭐예요? 사실에 불과하지 하나님의 진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실. 이 환자는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뭘 발견한 거요? 진실을 발견. 의사가 자기에게 10년 전에 그 말을 한 것은 어디까지나 단순히 무선적, 과학적이요, 통계적 사실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난 이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이 사람은 과학적 사실로부터 나온 겁니다. 자유한 겁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 자 보세요. 이 사람은 그 의사의 말대로 절대로 인슐린 생산 세포는 재생될 수 뭐요?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안 된다고 믿었어. 자기의 당뇨는 낫지 뭐요? 않는다고 믿었어. 예. 네. 그런데 오늘 이 순간부터는 하나님이 재창조하실 수 뭐요? 왜? 줄기세포는 자꾸 생산되니까. 그렇게 믿고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박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제가 오늘 만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기도를 잘 못합니다. 지금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도가 서투니까 박사님이 좀 대신 좀 해주세요. 저도 이제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붙잡고 하나님 당신의 이 아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생명을 인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님 이번에 이제는 과학적 사실로부터 뭐요?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진실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모여 옮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당신의 오늘 찾으신 이 귀한 아들에게 주님, 이제 인슐린 생산 세포를 줄기 세포를 다시 만드셔서 그 인슐린 생산 세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분이 그냥 막 부들부들 떠면서 막 아멘 그래. 아멘 소리가 워낙 커가지고 막 자기가 놀래버렸어. 그래서 우리 박사님 제가 아멘 한 겁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게요? 아마 하나님이 아멘 유전자도 깨워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눈물을 흘리면서 박사님 기쁩니다. 저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날로부터 현미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현미가 맛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인프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운동도 막 하고 싶고 그리고 이제 막 노래도 막 하고 싶고 성경 공부 시간도 더 이상 지겹지가 뭐예요? 아는 거예요. 막 생명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운동하죠. 맑은 공기에 물에다가 막 건강식 들어가죠. 모든 조건이 뭐예요? 다 인프라가 구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 후에 이제 같이 산책을 조금 비탈길을 이제 하면서 올라가는데 이분이 어지럽다는 거예요. 딱 보니까 뭐예요? 저혈당 증세예요. 기다리고 내가 기다리던 저혈당 증세예요. 왜 저혈당을 기다렸어요? 인슐린 주사 맞은 데다가 인슐린이 또 생산이 되면 인슐린이 너무 많아지죠? 그러면 저혈당 옵니다. 이야! 그래서 인슐린 반으로 잘랐어요.
한 주일 후에 다시 또 저혈당이 와서 완전히 인슐린 제거. No more. 이 사람은 그날로부터 당뇨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습니다. 예.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요?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그러니까 믿음이란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믿으면 줄기세포 안 생성. 믿음은 생성.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기를 바랐습니다. 예. 그러니 우리가 선택 안 하는 동안은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이 선택의 자유 때문에 성경 말씀이 이상한 겁니다. 자기가 준 것도 아닌데 자기가 줬다고. 그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선택의 자유에 대한 깊은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이 뒤죽박죽이 아닙니다. 선택의 자유를 아시면은 약속이 명령이 약속이요 탁 해결이 됩니다. 그 품성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드디어 원수를 사랑하라와 원수를 미워했다 이게 일관성이 있는 말이다. 아주 멋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 믿음을 더 순수하게 더 깊이 가져서 생명을 우리 자신들부터 더 깊이 인식하고 이 생명을 나누어주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끝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진실로는 영적인 존재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육적이지만 주님, 우리의 유전자는 당신이 기록하신 당신의 뜻, 당신의 생명 프로그램입니다. 우리의 유전자들은 당신의 생기가 필요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자신들 정말 이 우리에게 당신께서 주신 건강기별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신들부터 당신의 생기의 생명의 능력을 깊이 확실하게 체험하고 정말 생명의 빛이 필요한 이 어둠이 가득한 세상, 영혼 불멸설로 혼란에 빠진 당신의 생명을 붙잡지 못하여 혼란에 빠진 이 세상에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너무 늦어서 생략합니다.